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무엘상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흔히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울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미약하다고 낮추기 때문입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또 오늘 말씀에도 이제 미스바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뽑기를 했을 때 사울은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사울이 처음에 겸손하다라고 평가를 흔히 합니다. 정말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또 기골이 장대하였습니다. 또 그의 집안도 탄탄했습니다.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9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그의 출신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작은 지파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난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윤간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나머지 민족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까지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 정서상, 그러니까 약간은 정치적으로 베냐민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비밀리에 먼저 예언하여서 당신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도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숙부에게도 말을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사울도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도 있었고 또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울의 자질이나 어떤 배경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워가는지 하는 그 장면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이 2절부터 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친 영적 리더십 훈련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위 이제 처음 이제 국가가,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국가가 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대 왕을 이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졌는데 초대 왕이잖아요. 이전에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아마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을 겁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특히 이 당시에는 국가 정세, 그리고 군사 훈련.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주변에 이제 그 당시 강대국이 예를 들어서 애굽이었다 하면 애굽에 가서 어떤 지도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한 훈련은 특히 그 전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첫 번째 9장 2절 말씀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먼저 사무엘은 사울이 라헬의 묘실, 셀사 라헬의 묘실을 만날 그것을 지나갈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죠.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가장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울의 뿌리입니다. 즉 좀 쉬운 말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내게 부여된 지금의 왕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너의 잘남에서 나왔느냐, 너의 강함에서 나왔느냐,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 라헬, 야곱,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늘 주목하라,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다볼은 여사사 드보라와 군대장관 바락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장소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봤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당시에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탱크와도 같은 가나안, 그것으로 무장한 가나안과 싸운다는 것은, 그냥 맨몸으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치는 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훈련, 어떤 군사의 탁월한 어떤 리더십보다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5장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환난 날에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제단, 그 베델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셀사, 라헬의 묘실, 다볼산, 베델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 사울에게 필요한 한 가지, 사무엘이 가르친 것은 오직 너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게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이제 가라고 하죠. 거기서 그 이제 기브앗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라서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산 혹은 하나님의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 그 근처였던 하나님의 기브아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곳에서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10장 6절 7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어쩌면 사울에게 첫 번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투, 그 빼앗긴 땅을 몰아내는 것인데 여기서 사무엘이 또 하나 말하는 게 선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것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 사무엘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리하면 너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적 리더십은 소수의 어떤 특별한 리더십만을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영적 리더십 훈련은 이 말씀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리더일 수도 있고 또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실제적인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최근에 제가 전도학교를 진행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중간중간 이런저런 대화, 나눔을, 전도에 관한 나눔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한 분이 이런 고민을 내놓으셨어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직장은 이 모임 자체가 말하자면 비즈니스 관계고 또 각자의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기본적으로 그런 세팅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나눔을,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몇 분이 저마다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어떤 분은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동료들이 힘들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은 자기는 그런 말은 이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되 먼저 삶에서 사랑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료들이 좀 어려울 때 조심스럽게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좀 우회적으로 전한다. 뭐 이런저런 저마다의 경험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주제임을 알고 또 직장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냐 어떤 직종이냐 또 어떤 직급으로 지금 계시느냐 뭐 사장이나 대표시냐 아니면 뭐 어떤 직원이시냐 뭐 입사하고 거기서 활동하신 지 직장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느냐 뭐 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회귀라해서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순 없고 그냥 신중하게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문득 주님이 주신 정말 제 생각에서 나올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붙잡아졌습니다. 그것은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적 리더십, 이분들에게 영적 리더십이 부여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그 뭐 회사에서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리더십, 거룩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적 권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한 명의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위로를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듯한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소망이 붙잡아지고 똑같은 말을 해도 한마디의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랑과 위로가 나에게 전달되어져. 마치 제자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딱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거에 그냥 사도로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리더십이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를 그렇게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영적 권위, 영적 리더십, 주님 선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친 리더십 훈련이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부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거죠. 또 철병거 압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붙들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하라. 주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19세기에 미국 감리교의 저명한 학자이자 목회자이며 실제로는 감리교 목회자이시지만 구세군에서 많이 활동하신 상당히 저명한 지도자셨던 사무엘 브랭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권이란 리더십이란 승진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 기도와 눈물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우상에게서 떠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분이 말하는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 특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살피고 그렇게 모든 우상에서 떠나가는 용기 있는 결단, 때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기에서 영적인 지도력이,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진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질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교 대각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는 참 좋은 신학교예요. 참 복음적인 신학교지만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런 신학과 신학교에 비하면 사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학교죠. 그런데 그곳의 일상적인 채플 시간에서 성령께서 임하자
그 모인 이들 안에 회개와 대각성이 일어났죠.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가 넘는 지금까지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2월 15일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애즈베리 신학교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테네시의 리 대학교, 켄터키의 캠베스빌 대학교, 그리고 조금 유명한 학교인 오하이오의 시더빌 대학교에서도 특별한 대각성의 기도회가 뭐 이렇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건 아니나 특별한 12시간, 14시간의 기도회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애즈베리 대각성은 유튜브와 특히 우리 10대, 20대들 틱톡을 통해서 굉장히 소위 전 세계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안에 이 대부흥이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로 틱톡에만 1억 뷰가 돌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학교, 정말 평범한 학교, 평범한 그 애즈베리 대학교 안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단지 미국 그 주변 지역 학교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애즈베리 신학교가 뭐라고 우리에게까지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한 갈망, 대각성을 향한 갈망, 아 주님이 정말 다시 대각성을 일으키시겠구나, 다시 우리 가운데도 새 부흥을 허락하시겠구나,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전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인간의 잘남, 인간의 대단함, 어떤 성공과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존함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가능하시다면 좀 소리를 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 큰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한국사회 안에 놀랍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 지도력이 놀랍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질그릇과 같은 나지만, 정말 평범한 나지만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그 자체로 산재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아버지 여전히 죄로 죄인인 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를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버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만 의존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에 먼저 보배로 오신 하나님,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오직 주의 영향력이, 오직 영적인 은혜가, 아버지 영적인 복의 통로로, 아버지 영적인 권위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인 지도력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온전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세계 곳곳에 영적 대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정말 부흥 주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이 시대에도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세계 정세 가운데 아버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부흥을 향한 갈망이 사그러드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온 열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아버지 전쟁의 참혹한 소식이, 아버지 지진의 참혹한 소식이, 아버지 참혹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시대에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진정한 부흥을, 새 부흥을, 영적인 대각성을 아버지 오늘날 이 시간 이 순간에도